공군이 5년 전 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공만 간척지 일원의 용지를 사들였었는데요. 결국 이 땅이 리조트 개발 사업자에게 값싸게 팔리면서 뜨거운 특혜 논란과 함께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당시 공군의 행정행위가 사기라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최근 개장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 공군 도덕면 공만 관광지군의 한 대형 리조트입니다. 공군은 지난 2015년 이 일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16,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수변 노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4억 5천여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조트 개발 사업자에게 용지 취득 목적과 다르게 그대로 되팔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토지 소유주들은 공군이 자신들을 속였다며 법원에 매각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7개월여의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최근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군이 용지협의 매수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을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군이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협의 취득한 용지에 대해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또한 개발 사업자 역시 공군의 토지 소유주들과의 당시 협의 보상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며 원상회복을 판결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크게 고무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공군의 잘못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군도 이제는 공군의 잘못을 바로 인식하시고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군은 크게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논의 과정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판결문을 저희들이 받고 나서 관련 부서인 건설과 또 우리 소속 고문 변호사인 변호사와 이렇게 상의해서 앞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년 동안 지역 내에서 지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공만 수변 노을 공원 조성 사업 특혜 의혹. 법원의 이번 판결로 특혜 의혹의 진실은 가려졌지만 향후 행정과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를 두고 지역 내 진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